2만 원이 총 넘지 않는 제품들로만 오! 시원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에이, 맞았어! 좀 비싼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가장 자주 가는 드럭스토어 어디세요? 저는 항상 올리브영을 자주 가는데 올리브영 매장 갈 때마다 너무 귀찮기도 하고 요즘에는 또 외출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올리브영 어플에 들어가면 있는 게 올리브영의 오늘 드림 다들 아시죠? 저 오늘 드림 진짜 애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올리브영 오늘 드림 으로 뭐 사지? 총 2만 원 이하의 꿀템들만 모아봤으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올리브영 오늘 드림으로 제품들을 주문을 해봤는데 스킨케어부터 메이크업 제품들 그리고 최근에 정말 핫한 다이어트 제품들까지 다 구매를 해봤어요. 2만 원이 총 넘지 않는 제품들로만 구매를 해봤으니까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패드 덕후인 제가 가장 처음으로는요 패드를 주문을 했는데요. 이 더레빠이 블랑드의 플라보노이드라는 패드예요. 18,400원에 구매를 했고요. 이름이 그린 플라보노이드잖아요. 플라보노이드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찾아봤는데 플라보노이드가 식물의 고유의 색을 나타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의 자극이나 영향으로부터 뭔가 피부를 지키는 암튼 피부 진정 효과도 있으면서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좋다 그런 패드인데요. 이 패드는 처음에 브랜드에서 하나 보내주시고 너무 잘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오늘 드림으로 하나 주문을 한 거예요. 이렇게 뜯어서 사용을 하는 제품이고요. 확실히 요즘에는 환경을 생각하는 브랜드들이 진짜 많잖아요. 옆에 있는 라벨을 떼어냈을 때 깔끔하게 다 떼어낼 수 있어서 나중에 분리수거할 때도 괜찮더라고요. 패드 안쪽을 봤을 때는 집게를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캡이 하나 더 있고 캡을 한 번 더 열어야지만 안쪽에 있는 내용물 패드가 보이는데요. 내용물의 패드를 봤을 때는 크기는 딱 그냥 보통 정도 얼굴을 살짝 가릴 수 있는 정도고 그냥 일반적인 패드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패드의 면을 만져봤을 때 진짜 포돌포돌포돌한 게 느껴지거든요. 일반적으로 있는 엠보싱 면이 아니라 그냥 진짜 순면? 순면 같은 느낌이라서 자극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인데요. 사용을 해봤을 때 그냥 자극이 거의 없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을 정도로 진짜 맨들맨들맨들하게 피부 결을 정돈할 수가 있어요. 저는 살짝 엠보싱 면으로 각질 제거를 해주면서 피부결 제거해주는 걸 좋다 보니까 그냥 이 패드는 저는 이렇게 붙여놓고 진정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얘는 사용을 해봤을 때 쿨링감도 느껴지면서 적당한 수분감도 느껴져서 저는 그냥 패드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냥 붙여놓는 패드 외에 그냥 가볍게 결 정돈을 하는데 사용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여름철에 쿨링감이 필요한 걸 찾으시는 분들이나 저처럼 붉게 홍조가 올라오시는 분들, 예민하신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은 그냥 토너 패드? 굉장히 무난하면서도 자극 없는 패드로 추천을 하고 싶어요. 짜잔! 여러분 다음은 리얼 베리어입니다. 아쿠아 수딩 앰플 패드입니다. 14,500원에 구매를 했고요. 이 리얼 베리어는 제가 작년 가을쯤에 정말 잘 사용을 했었던 브랜드인데 이번에 새로 쿨링 진정 패드가 나왔나 봐요. -3도를 내려준대요. 저는 이거 궁금해서 구매를 해본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랑 처음으로 같이 뜯어보는 중입니다. 두둥. 꽉을 열었을 때 그냥 크기는 정말 아담한 사이즈고요. 집게는 외부에 따로 보관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더레빠이블랑드처럼 이중 캡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그냥 뜯어서 사용을 하는 캡인 것 같고요. 향은 은은한 꽃향이 살짝은 나요. 이 꽃향은 찾아봤는데 카모마일 꽃을 증류했다고 해요. 이 꽃향도 약간 카모마일 향이 살짝 있는 것 같고요. 면은 순면 시트로 되어 있고 한쪽 면은 그물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물망으로는 피부결 정돈을 해주고 한쪽에 있는 면으로는 그냥 피부 수분 공급 해주는 데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크기가 좀 너무 작은 느낌이 살짝은 있어요. 조금 전에 비교를 했었던 더레빠이블랑
영양도랑 같이 놔도 리얼베리어가 조금 더 작은 느낌인데요. 저는 사용을 했을 때 수분감도 많이 느껴지고 패드의 크기가 큰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 리얼베리어는 제가 지금 붙여놔도 조금은 작은 느낌은 드는데요. 그래도 지금 손등의 양쪽을 비교를 하면서 붙여놨는데 쿨링감은 오, 지금 리얼베리어가 약간 시원해. 약간 시원해. 근데 확 시원하진 않아. 약간 시원해요. 그 쿨링감이 느껴진다고 하는데 그 수분의 쿨링감은 살짝 느껴지는 편이고요.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 이 거즈 면도 많이 까끌까끌거리지 않아서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요. 너무 예민하거나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이런 거즈 면조차도 자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냥 보통이라고 설명을 하고 싶어요. 둘 중에 하나를 딱 하나만 추천을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거 더 랩바이블랑도를 더잘쓸것 같아서 진짜 예민하거나 수분감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두 개를 다 구매해봤지만 더 랩바이블랑도를 조금 더 추천을 합니다. 뭔가 잘쓸것 같은 느낌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더 랩바이블랑도를 더잘쓸것 같아요. 이 점은 조금 리얼베리어가 아쉽네요. 다음은 식물나라 산소수 탱기 톤업선 쿠션 15,8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짜자잔 여러분! SPF 50 플러스에 PA 뿔뿔뿔뿔인데요. 제가 오늘 베이스 메이크업을 요걸로 했어요. 식물나라 톤업선 쿠션. 제가 얼마 전에인가 한두 달 전쯤에 톤업 크림을 추천을 했었잖아요. 그때 페리페라가 가장 좋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선쿠션 중에서 톤업선 쿠션이 나왔다고 해서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거든요. 1호랑 2호가 있었는데 이제 블로그 후기를 보니까 1호는 너무 밝아지고 2호가 그냥 적당한 피치톤이라서 자연스럽다라는 후기를 제가 보고 구매를 했단 말이죠. 오늘 사용을 해봤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가격도 괜찮았고 사용을 했을 때 피부가 살짝 뭔가 스노우 필터 약간 45 정도 넣은 느낌으로 약간 불렀긴 듯한 맨들맨들하면서도 적당한 피치톤이 지금 제 피부톤을 봐도 나쁘지 않아 보이죠? 위에다가 물론 쿠션을 살짝 덧바르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톤 보정이나 그냥 결도 예뻐 보여서 저는 이번에 오늘 드림으로 구매한 것 중에서는 이거 진짜 마음에 드네요. 오, 잘산것 같아요. 혹시라도 톤업 쿠션이나 선쿠션, 선크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SPF 지수도 나쁘지 않고 PA 지수도 나쁘지 않고 제가 오늘 사용을 해봤을 때 피부 결도 예뻐 보였거든요. 선크림 바르는 게 귀찮으신 분들한테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딱한번 사용을 해봤지만 첫 느낌 나쁘지 않았고요. 저는 조금 더 사용을 해보고 나서 피부에 뭉치거나 몽실몽실 모공에 끼이는 현상만 없다면 제가 앞으로 더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일단 첫 느낌은 나쁘지 않았어. 괜찮아서 조금 추천을 해보고 싶은 선쿠션입니다. 다음은 에뛰드 그림자 쉐이딩 재탄생입니다. 14,400원에 구매를 했고요. 요즘에 이거 진짜 진짜 핫하더라고요. 엄청 인기가 많은데 저도 구매를 해봤어요. 우선은 1호랑 2호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1호는 조금 피부톤이 밝으신 분들부터 23호까지 추천을 하고요. 2호 재탄생 컬러는 25호까지 사용을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냥 과감하게 2호를 구매를 했거든요. 집에 1호가 있어서 1호랑 비교를 해봤을 때 2호가 실제로 봤을 때는 조금 더 톤이 명확하게 명도의 차이가 보이는 느낌이라서 저는 2호를 추천을 하고요. 사실은 이 쉐이딩은 쉐이딩의 역할도 크지만 이 브러쉬가 진짜 한몫한다고 느껴요. 기존에 집에 있어서 잘 사용을 하고 있지만 브러쉬의 모가 흐드르드르드르하게 생겼기 때문에 얼굴에 올렸을 때도 따로 테크닉 필요 없이 그냥 흐드르드르하게 내 얼굴에 굴곡을 메꿔줄 수도 있고요. 얼굴 헤어라인이나 턱 쪽, 광대 쪽까지 정말 브러쉬에 테크닉 필요 없이 사용을 할수 있다는 게 마음에 드는데요. 브러쉬 가격만 해도 정말 저는 14,400원 주고 구매할 의향이 있거든요. 근데 쉐이딩까지 같이 주니까 가격적인 혜택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하나 더 했어요. 특히나 이 쉐이딩은 1호랑 2호를 비교를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1호가 있지만 2호가 더 마음에 드는 점이 있고요. 특히나 이 2호로는 애교살에 그림자를 채워주거나 눈썹에 틀을 만들어줄 때도 사용하기 괜찮아서 멀티용 팔레트로도 추천을 하고 싶어요. 저는 애교살 그림자도
요거 그림자 쉐이딩으로 살짝 잡았는데 괜찮죠? 자연스러운 거볼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애교살 그림자 그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요거 에뛰드 제품을 추천을 합니다. 다음은 세리박스의 세리컷 프레소입니다. 1,900원 주고 구매를 했고요. 짜자잔! 여러분, 이번에는요, 세리컷 프레소를 제가 구매를 해봤어요. 가격이 1,900원으로 꽤 저렴한 편에 속하는데요. 가벼운 내 몸을 위한 리프레쉬 루틴, 세리컷 프레소 다이어트 케어라고 써있는데, 제가 요즘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아요. 요즘에 옆구리에 살이 조금 통통하게 뭔가 이렇게 말캉말캉 물랑물랑하게 만져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다이어트를 좀 해볼까 싶어서 구매를 해봤고, 안에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제가 인터넷으로 조금 더 공부를 해보려고 찾아봤는데, 하루에 두포 물과 함께 섭취를 할 수가 있고, 총 14포가 들어가 있으니까, 요한 팩에 일주일 정도 먹는 양인데요. 일주일 정도 먹는 양이고, 한 달을 계산했을 때, 한 달에 4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다. 커피 마시고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이 되는 걸 억제한다고 해요. 얘는 커피처럼 물에다가 타먹는 건데, 저는 한번 먹어보도록 해볼게요. 원액 맛이 또 궁금하니까. 제가 물을 타왔는데요. 맛없는 커피야. 동네에서 파는 진짜 맛없는 커피 맛이야. 입을 씻어내고 싶다. 리뷰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미각을 잃었어, 지금. 여러분, 주의사항, 절대 원액으로 드시지 마세요. 물론 얼음 타고 좀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먹었을 때는. 아무튼 그래요. 아, 다음도 내가. 다음은 딜라이트의 프로젝트 히비 투르츠 티입니다. 3,300원에 구매를 했고요. 여러분, 이것도 물처럼 마시는 블렌딩 티라고 해요. 0칼로리고요. 히비스커스라고 합니다. 얘도 상큼한 맛이라고 하는데요. 먹어봐야 되겠죠? 근데 이미 저기 세리박스 너무 많이 없어가지고. 오, 충격적인 맛이었어. 일단 얘는, 오, 이렇게 한 팩씩 있는 거고요. 네 팩에 3,300원? 좀 비싼데? 하나에 거의 8,900원 꼴이네요. 그러면 꽤 비싼 편인데, 따뜻한 물 150ml에 티백 하나를 1분 30초 우려낸 뒤에 음용을 하라고 합니다. 귀찮으니까 그냥 미지근한 물에다가 한번 풀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물 소량에다가 히비스커스 티를 타왔고요. 이 히비스커스는 그냥 나쁘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티 마시고, 뭔가 사이다나 이런 거에다가 섞어 먹으면 훨씬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히비스커스 맛이 그렇게 엄청 진하지는 않은 편이고, 그냥 무난무난한 느낌인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 제가 이렇게 스킨케어부터 메이크업 제품들, 그리고 다이어트 제품들까지 전부 다 오늘 드림으로 구매를 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 고맙고, 그럼 오늘 드림 주문할 때제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